스포츠 중심 몸게임 넷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 자, 국회 찍으면 사실상 포스팅 위한 진출이 어렵습니다. 좌절이냐 마찬가지거든요. 스파크 발표해요. CJ, 내가 뭔가 할지언정 다른 팀이라도 곱게 포스팅을 보내 만듭니다. 벌써 위메이드에게 한방 먹였잖아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CD 서리훈 선수의 진행입니다. 갈색 테란. 자, 맵은 오델로. 이에 맞서는 안상호 선수의 진행입니다. 오렌지색이에요. 네, 일단 위치는 북쪽에 위치가 됐고요. 양 선수 모두 초반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기에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어떤 선수가 더 공격적인 빌드로 준비해왔을지 이번 경기 역시 초반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 어제 민창기와 KTF의 테란 이용호 선수의 경기에서는 야 민창기도 빌드가 걸렸습니다만 민창기가 곳곳에 뭐 벙커를 중앙에 든다든가 여러가지 장치들을 잘 만들어내면서 이용호에게 아주 진짜 한방 제대로 한번 날렸어요. 스파크에서 3대0으로 이기게 됩니다. 3대1도 이거 탐탁지 않아요. 지금 스파크에서 그만큼 상태가 안 좋아요. 예, 최근 뭐 3대0 승부 3번 했기 때문에 100승? 네. 갑자기 계산하고 있느냐고요? 네, 지금 정규 시즌 기준으로는 지금 뭐 92승 정도 되는데 포스트시즌까지는 네. 4전 4승 플러스 12. 아, 이 정도 된다면 아, 이렇게 농사 만약에 진짜 지을 수 있으면 예, 진짜. 그렇죠. 예, 저렇게만 되면은 거의 올라갑니다. 예, 거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 줘야겠지만 정말 온게임의 스파키스 팀은 뭐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예, 정말 힘겹게 예, 이렇게 뭐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었는데 이번 시즌 역시 희망을 가지고 예, 경기에 임해야겠죠. 그럼요. 아직까지 가능성 남아있습니다. 네, 막판 드시죠. 확실히 보강됐어요.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지훈이에요. 안성원 선수는 조금 늦은 가스를 깨고요. 서지훈 선수 응원하시는 분들 오늘도 역시 뭐 팀이 보트지 가고 말 금제가 아닙니다. 이 수차가 많으니 시대 갑자기 항상 매경기 뭔가 드라마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나 지난 시즌에 예, 상당히 멋진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은 예, 포스트 시즌은 갈 수가 없지만 예, 그래도 정규 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예,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급격히 뭐 변형태, 뭐 마재윤, 김성규 선수 페이스가 너무 떨어졌는데 뭐 그럴 때도 있고 이제 뭐 가을바람 돌돌 불하면 나아질 겁니다. 분명히. 자, 정찰병 막 출발을 예, 시작했어요. 이제 안상원이에요. 멀티를 예, 하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안상원. 예, 안상원 선수가 이 콜로세움에서 예, 만들었던 빌드죠. 예, 그런 빌드를 예, 이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일단 이렇게 하면서 뭐 안만한 지역에 벙커 하나 지어주고 노베라 더블 커맨드가 아니라 예, 다른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막을 수도 있으면서 예, 더블 커맨드처럼 예, 아주 뭐 자원적으로 앞설 수 있는 그런 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빌드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다음 단계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팩트를 올리고 있어요. 서지훈이고요. 아, 그렇죠. 준 위원의 이 탄탄한 팔뚝! 네, 팔뚝이 가슴 근육! 부럽습니다. 저 그래도 이제 저도 결혼해서 그런지 살이 많이 쪘습니다. 이제. 겸손하니 겸손까지가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저 저로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네, 축복된 팔뚝이에요, 아주.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안마당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상원. 그리고 팩토리만 올립니다. 아직 서지훈 상대편의 본질의 위치라는 걸 초반들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서지훈 선수는 예, 정찰 방향이 대각선으로 일단 엇나간 상황이고요. 네. 자, 이제 뭐 거의 뭐 익숙한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 외국분들 많이 와서 진짜 즐기고 계세요. 자, 벙커를 기본 방어라인에 갖춥니다. 예, 서재현 선수가 정찰이 뭐 또 운이 아주 그냥 제일 늦게 발견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견됐다고 한다면 상대가 그래도 더블 커맨드를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할 텐데요. 그렇죠. 7시 갔다가 5시 갔다가 참 한참 돌아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서재현 선수는
예, 지금 빌드가 선가스였습니다. 예, 그만큼 예, 미네랄이 예, 그렇게 부유한 상태가 아니라서 이 원팩 원스타에서 언덕 장악을 한다거나 뭐 정면 지역에 피해를 준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지 못하고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 어제 민창희 선수가 이영호 선수를 잡았듯이 자원의 격차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전략으로 예,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안상원 선수의 투스타포트가 예,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어제 자원이 일찍 터지는 데다가 스타포트 두 개예요. 자, 일단 서지훈 선수가 원팩 원스타를 하면서 보통 이렇게 그 더블 커맨드를 했을 때는 투팩이라든지 원팩으로서 일단 안정적인 수비를 먼저 하는데 안상원 선수가 지금 투스타 포트를 갖다 가는 거는 서지훈 선수의 원팩 원스타를 마치 알기라도 하듯이 거기에 맞춤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시상은 일단 잘 막아줍니다 안상원. 네, 그래도 일단 예, 벙커만 지어지게 돼서 이 벙커 안에 마린이 들어가고 예, 탱크가 있게 되면 어차피 클로킹 뜨기 전까지 클로킹 뜨기 되면 한참 걸리거든요. 네. 일단 이거 서지훈 선수 아주 공격적으로 벙커까지 지어주는 판단 굉장히 적절합니다. 네, 앞에 있는 벙커는 이미 야, 혹시 모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던졌습니다. 아, 야, 이렇게 다 곤란하다. 그리고 레이스까지 남았고요. 이거 서지훈 선수가 본진 한 번만 보게 되면 예, 에드워 붙이고 있는 스타포트까지 발견한다. 네. 아주 못 봤습니다. 위쪽 하나, 위쪽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나눠졌습니다. 일부러 안상원이. 네, 그렇습니다. 위쪽에 에드원장에 있는 거를 못 본다고 한다면 갑자기 나타나는 클로킹 레이스에 안전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서지훈 화면상 지금 못 봤어요. 안전 깊숙이 있는거든요. 야, 그런데 앞마당 조이기가 지금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전진 벙커를 깨졌고요. 그렇죠. 이게 막히더라도 서지훈 선수가 예, 조금 더 유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예, 서지훈 선수 역시 클로킹을 하고 있는데 양 선수 중에 누가 더 아모리를 예, 아카데미에 빨리 건설하고 플레이할지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서지훈 선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애동 대지 안에 스타포트를 봤어요. 자, 앞마당을 잘 깨고 있습니다만 개스를 먹습니다 지금. 자, 안상원 선수는 지금 앞마당한 이득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클로킹 돼서 한 방에 치고 나가가지고 그 병력 계속해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승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 예, 그리고 서지훈 선수가 예, 저 클로킹 되기 전에 이 지역의 털에 하나가 딱 건설되게 되면 경기는 거의 끝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타이밍에 안상원 선수의 클로킹 레이스가 나가서 털에서만 못 찍게 하면 안상원 선수가 잡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본진 가지고 주제를 맡게 된 것입니다. 레이스가 뭐든 빨리 작전 동원해야지. 네, 저 클로킹이 아, 네, 아래,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네, 아래에서 쏘기 시작하면 지금 시야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거든요. 근데 본진도 큰일 났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서지훈 선수 오! 아, 클로킹, 클로킹! 동시에 됐어요. 서로 클로킹! 서로 됐습니다. 서로 클로킹이에요. 서지훈 선수는 상대가 투스타 포트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메인 빨리, 슛! 이거 빨리 턴에 올려야 돼요. 예, 턴에만 치고 자리 잡는 거예요. 예, 일꾼 최대한 많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예, 벙커를, 예, 턴에서 하나 완성시키려는 지금 서지훈 선수의 의도네요. 네. 자, 이미 앞마다가 뭐 상당히 앞마다가 뭐 이스라 만화한 거고요. 서지훈 죽어본 얘기가 갑니다. 턴에만 치면 되면 턴에 탄을 못 찍고 있어, 지금. 곧! 그렇게 풀립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라인을, 예, 지키지 못하면 서지훈 선수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서준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턴에 하나를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네. 자, 곧 아무리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자, 본진도 대비라고 했습니다만, 전진 라인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야 돼. 전진 라인을 지켜야 돼, 서지훈은요. 예, 그렇습니다. 서지훈 선수의 전진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은 커맨드 센터가 없고, 안상원 선수는 커맨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안상원 선수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거 안상원 선수. 예, 클로킹 만화가 없어요. 이 레이스 잡히게 되면, 전면까지 조여주고 큰일 납니다. 네. 지금 웨이스에다 다 죽어요. 아, 레이스에 하나 정도밖에 안 남았죠? 스타포트만 두 개 모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레이스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예, 자, 그래도 앞마다 커맨드가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일단 정면전을 거둬냈습니다. 야, 이것은 그래도 예, 안상원 선수가 기분 좋은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서준 선수. 자, 추가적인 조이기는 없습니까? 병력의 움직임 화면에 안 잡히고 있거든요. 자, 탱크만 한두 개 가가지고는 뭐 조이기랑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만들어 놓은 레이스는 수리합니다. 자, 이제는 안상원 선수가 커맨드 센터 앞마당에 내리고 또 남은 병력들이 일단 좀 많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서지훈 선수 진영으로 역으로 가서 조일 수가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서지훈은 이제 센터 앞마당에 바로 직구가 3분의 1 정도 지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 피해를 이제는 받으면 안 되겠죠. 일단 골리앗 체제로 지금 체제를 전환을 했는데 뭐 본진에도 터렛이 있어서 일단 수비하기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예, 서준 선수입니다. 네. 자, 지상 쪽 안성원은 어떤 움직임은 없어요. 자, 앞마당 볼게요. 서로 이제 앞마당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치기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안상원 선수가 꽤나 앞서고 있습니다. 예, 서준 선수는 예, 본진 자원으로 많은 것들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일꾼을 많이 뭐 11시에 대동을 하면서 잡혔었기 때문에 게다가 베럭스까지 깨진 것도 예, 아프게 작용을 하고 있죠. 골리앗 체제인데 예, 팩토리가 하나라는 것. 이거 자체가 상당히 서준 선수에게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네. 자, 안상원 선수 뭐 자원의 열을 통해서 팩토리 이제 곧 되면은 금방 뭐 두 개, 네 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앞마당 돌아간 지가 좀 더 됐고요. 그리고 지금 서지훈 선수한테 가장 큰 거는 레이스 숫자도 딸리고 원스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팩토리에서도 이제 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지상군에서도 지금 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 레이스 막 금방 눈에 띄네요. 누구 지금가가 예. 안상원 선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띄는 레이스로 지금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예, 큰 피해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조금 더 서준 선수의 예, 본진기지 근처에 가서 지금 날아다녀야 되는데 일단은 수비에만 집중을 하고 있네요. 네. 예, 지금 상대방보다 자원적인 측면에서 앞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일단 멀티만 하고 있습니다. 스캔뿌리라는 거예요. 자, 서준은 뭐 컴셋이 아예 없고요. 자, 바로는 잡아도 이제 드랍시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성훈 선수가 이제 자원 상황이 풀린 게 슬슬 몸집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안상원. 네, 그렇죠. 안상원 선수는 커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제 이멀티 있고 네. 또 방금 때 드럭스 봤어요. 그리고 지금 서준 선수가 예, 난리 났습니다, 정말. 이 골리앗이 저 드랍심을 잡지 못하면 언덕 쪽 강제로 자리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 서준 선수는 저 드랍심을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네. 안상원 선수는 이것만 들킬 자리가 없으면 되는데 아, 이제 들켰어요. 자, 제 2월트가 빠른 안상원인데 지금 앞마당까지 잡히는 서지훈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더는 안 됩니다. 자, 그래도 그것을 예, 확인을 했었네요. 예, 그래서 드랍십을 예, 파악을 했던 서지훈 선수가 아예 예, 가지 못하도록 예, 탱크와 골리앗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수비날지언정 나서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병력 규모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빨리 못 가지면 서지훈 선수 격차가 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상원 선수는 자기 자신이 지금 제 3의 벌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3의 벌티를 가져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예상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면 진짜 기지 두 개가 본진 말고 더 돌아갑니다. 그러면 빈틈이 없어서요. 아, 자리 잡으면 골리앗이기 때문에 활약을 다 밀립니다. 서지훈이 한 방 맞고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야, 정말 안상원 선수가 예, 안정적으로 지금 방어를 해내고 있죠. 예, 상대방이 움직임에 딱 맞춰서 예, 탱크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좋고요. 예, 지금 이렇게는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일단은 두 번째 모드를 안정화시키면서 드랍심을 한 개 하나씩 예, 모아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 자, 이미 병력들을 진짜 별 소모 없이 꾸준히 축적을 했습니다. 안상원은요. 그렇습니다. 안상원 선수가 저 지역을 잡고 그리고 드랍십으로 조금씩 실어 날르는 예. 서로 주력이 엇갈렸어요. 근데 먼저 공격 시작된 쪽은 안상원입니다. 예, 일단 예, 이렇게 되면 예, 서준 선수가 좀 더 기분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예, 자원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중간 번트 깨고 앞마다 번트까지 피해주게 되면 다 본질이 결국받거든요. 네. 예, 굳이 공격을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거 안상원 선수 기회를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자, 나온 병력이라도 걷어내야 됩니다. 좌우 연속 공격해가지고 둘러싸서 서준 자세한테만 잡아먹어야 돼요. 아, 이놀티 깨지 센터 하나 들지도 못한 깨졌고요. 네, 계속 앞마당까지 피해를 줬어요. 서준 선수. 네, 검세도 계속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요. 서준 선수. 야, 도세 병력은 두 군데를 연속 타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가운데 지역에서 지금 앞마당도 깨버린 제3의 멀티를 깨고 앞마당에서 피해를 주면서 일단 시야를 뒤로 빼는데 성공을 하고 네. 자기 자신이 다시 제3의 멀티를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더욱더 반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어떻게든 공격으로 수비까지 같이 냈습니다만 그래도 네. 아직 안심할 수 없어 서지훈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병력 보유량이 다르죠. 예, 일단 탱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상원 선수는 이전과는 다르게 7시 멀티 안정화시키면서 지금은 탱크 위주로 병력을 지금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줘야 됩니다. 네. 안상원 선수는 온리 탱크예요. 병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안상원 선수가 훨씬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탱크의 활약으로 예, 거리지기 플레이로 천천히 전진해 나가는 네, 그런 과감성이 지금 필요한데요. 아, 물론이죠. 거기에 또, 자, 레이스 부대로, 레이스 판대 공중력도, 제공도 장악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붙질 않아서 그렇지. 안상원이, 같이 움직이죠. 레이스와 함께. 자, 하나씩 깹니다, 이제. 자, 레이스로 충분히 상대편의 상황까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올 에드온이 아니기 때문에. 아, 더 달려들어. 예, 탱크라인 뒤로. 네. 뒤로 불러서. 예, 다시. 예, 깔끔하게 또 센터라인을. 예, 지금 야, 안성은 세게 내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까지만 걷어낸다면 탱크는 다 곡자예요.
골리앗이 맞으면 안 돼요, 테크에! 스캔 다 뿌렸나요, 지금? 자, 안정원 또 던지랍니다. 스퀴즈 풀고 또 던지네요. 골리앗만 잡아도 테크는 곡잡니다. 아, 이러면 한, 순식간에 지금 계속 진격을 허용하고 있는데, 서지훈이 형. 네, 그렇습니다. 서지훈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그래도 멀티 하나를 파괴하는 효과는 봤지만, 그래도 안사훈 선수가 그 전에 채취했던 자원의 양이 아직까지 극복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6시간 돌아가고요. 금방금방 테크가, 탱크 레이스가 이 상태에서는 이거 진짜 그렇죠. 깨거든요. 그러면 자원만 허락이 된다면, 예, 저 골리앗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 이미 체비에서 많이 갈렸었고, 예, 그리고 안상훈 선수 공격적이네요. 좋습니다. 지금은 탱크 올 에드워드 풀, 그냥 시즈버드 풀고 달려들어도 되는 만큼, 네. 일단, 예, 보유한 탱크 수가 많아요. 오랜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2멀티도 계속 견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먹는 자원 다르고, 전에도 달랐고, 앞으로도 다르고, 계속 다른 거야. 이거 자기가 직접 포인트 먹는 거야, 안상훈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7시 지역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안상훈 선수에게 조금씩 자원이고 그리고 또 병력이 구간에 모두가 다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화력전에서 이제 그 사실상 쓸모없는 빌까드 같은 골리앗을 뽑을 수밖에 없다. 레이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렇죠. 드랍신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면, 예, 골리앗도 좋죠. 예, 그렇지만, 예, 정말 이 골리앗보다는 이 레벨에서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자원만 허락이 된다면 레이스 탱크 조합으로 최대한 자원 대비 효율적인 유닛들만 생산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도권을 잡아야 레이스 탱크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서지원이 이미 많이 고삐를 놔줬어요. 예, 그래서 노리는 게, 예, 스타포트에서 몰래 레이스를 한 양에 모으고 있는데, 스타포트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문제죠. 한 스타포트 한 3개 정도 해서, 예, 빠르게 모아준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레이스의 추가 속도가 상당히 지금 느립니다. 네. 그러니까 몰래 모으는 쪽이랑 간간히 모으는 쪽이랑 숫자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쪽은 2 스타포트고 한쪽은 1 스타포트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가 이렇게 온리 탱크라고 한다면 갑작스러운 레이스 출현은 굉장히 큰 힘이 되겠지만, 네, 상대도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야, 본진 쪽에는 레이스까지 같이 왔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바로 달려듭니다. 아, 탱크 하나 깬 게 다예요. 탱크 하나 깬 게 다예요. 몰래 레이스 작전에 탱크 하나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이제 탱크를 조금 우회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예, 정면만 고집하기보다는, 예, 하의 커맨 센터를 파괴할 수 있는, 예, 곳까지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예, 요구가 되겠네요. 네. 중요한 목소리 딱 잡았죠. 5시 쪽에 진격이 원천적으로 지금 안 되거든요, 서지훈이. 하지만, 안성은 7시를 먹고 있다. 두 군데 다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지훈 선수는, 뭐, 나머지 병력 모두 다 한번 끌고, 과감한 러시 한번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패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레이스 싸움 이기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제 레이스를 걷어내고 다 걷어내면서 5시 지역에 다시 한번 볼트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아, 병력도 또 갑니다. 뭐 터렛을 짓든 아니면 레이스를, 아이고, 아, 레이스 싸움에 신경 쓰이니까 그냥 스타포트를 4개 확확 찍어버리는군요. 그렇죠. 안사훈 선수가 그만큼 자원에 축적된 양, 그리고 또 멀티가 더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네, 적어도 그냥 막 싸워. 숫자 적어도, 예, 싸워야 터리면 만들어진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경기하고 있지만, 예, 저 지역에 털에 지어지는 순간 서준 선수는 일단 할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아, 탱크 대기. 여기 밀려도 사실상 데미지를 입는 탱크, 온리 탱크거든요. 서로 레이스는, 서준의 레이스도 없죠? 네. 예, 저 탱크는, 아, 레이스 앞에 무용지물이에요. 이제 레이스가 곧 정리하러. 스타포트, 예, 4개에서 만들어내고 뿜어내고 있거든요, 지금요. 야, 스타포트 4개에서 만든 레이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이 막 금방 꽉 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안사훈 선수가 왼쪽 지역은 거의 다 가져가고 있고요. 서지훈 선수는 지금 미네랄 멀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스 멀티가 필요한 건데, 아, 지금 뭐, 진격할 수 있는 위치상, 먹을 수 있는 쪽이 없습니다. 네. 제이멀트 계속 일찌감치 해줬어요. 레이스 그 미네랄만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몸부림치면서 치는 겁니다, 서준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지역에 빨리 터렛을 지어서 레이스가 올 때, 예, 어찌됐든 간에 저 지역의 탱크 라인만, 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지금 안상훈 선수 역시 가스멀트가 7시 지역에 있긴 하지만 한 번이라도 견제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 터렛 못 찍게. 아, 터렛 못 치면 체크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지금. 공격 미세. 거의 한 90% 완성이 됐었는데, 아, 예, 지키지 못해.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예, 서준 선수에게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서준 선수가 02업만 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공격력 업그레이드 차가 너무 크니까 한번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공격력 1단계 가지고는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다. 네. 아 정말 웨이스 마구마구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시적 견제까지 적당히 병력만 보내면 인공지능은 알아서 싸워야 안 싸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센터라인 두텁게 만들어놨고요. 게다가 탱크까지 다 잡아주면서 이거 서준 선수 앞으로는 지금 가스 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경기를 펼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잡은 이제 뭐 미네랄 멀티 지역도 이제 또 곧 있으면 정리가 되겠고요. 자원도 없는데 저 아까운 탱크들 다 죽어나갑니다 지금. 네 그래도 끝까지 정말 투지를 불태우면서 버텨주고 있는 서준 선수입니다. 예, 저쪽에 이제 패스트라인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 안상원이 신경 쓰기 시작해 12초 대충 됐다 정리됐다 이제 제 신경 쓰면서 꼼꼼하게 컨트롤 합니다. 아, 뭐 수비고 공격이고 다 대부분 안상원은요. 네, 그렇습니다. 온니 탱크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웨이산, 어이고. 이거. 네. 9시 커맨드 센터에 이거. 예, 뉴클리어라도 지금 달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여참 저항을 계속하면은, 아, 이거 피곤하다 이거예요, 지금. 쇼타임을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냥 그 심리전으로 기세를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안상원은요. 그만큼 지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요. 지금 자원도 넘치고 자신감이 정말 충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끝까지 버텨내고 있습니다. 경기지만 다음 경기 박찬수와 붙는 김정호 정대적으로 박찬수랑 싸우고 싶어하는 선수는 거의 없거든요. 요즘이면 그럼요. 방송 무대에서 한번 이기긴 했지만 아직까지 방송 무대 일전이 다행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나마 자 이성도 선수 그때는 좀 삼성전자 경기에서 급하게 경기를 했었고요. 아 박찬수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지를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준 선수 뭐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차마 지지를 치지 못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런데 막 파산 공세를 엄청나게 밀어붙입니다. 예, 정말 다수의 드라군이 탱크를 기다렸다는 듯이 잡으러 갈 때 느낌처럼 탱크 웨이브 이곳저곳에 정말 탱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가면 그냥 보내기만 하면 알아서 정리가 돼요. 앞마당도 거의 다 돼. 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준 선수 이게 다 미천인데 이게 다 자살인데 그냥 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5시 본진 멀티 돌리면서 방법을 만들고 싶은 지금 서준 선수인데 야 이적 탱크 두 개 가면 이제 3시 멀티에 미네랄 채취 역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안상호 선수가 시간 안 줘요. 서준 선수가 부활할 만한 그런 뭐 시점 좀 안 됩니다. 바로바로 꺾어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준 선수는 멀티가 아직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야 초반에 강력한 조이라인 센터 뛰었을 때 거기서 굳혀버렸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한 템포 뒤로 물러서면서 그 자원의 힘에 그냥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서준.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일단 멀티에 조금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까지는 정말 이 더블 커맨드의 위력이 대단하네요. 정말 특히나 안상호 선수의 빌드가 좋았습니다. 네. 자 탱크 깨지기 전에 자 센터 아 4시 쪽 기장 뭐, 아 안상호 선수 뭐 여유 있죠? 아 왜 안 치나? 지은영이면 지지 안 치나? 다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럴 텐데 서준 입장에서 차마 못 치는 거예요. 누가 모릅니까? 지지 지지 스타포트를 먼저 올리면서 빠르게 조이기 라인을 가져갔습니다. 피해도 꽤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피해가 좋으니까 극복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렛이 지어지기 1, 2초 전에 안상호 선수가 항상 터렛을 짓지 못하게 하면서 상대방이 노리는 전략을 정말 미리미리 바로 해주면서 경기를 멋지게 잡아냈네요. 네. 아, 그 자리에서만 진짜 버텼으면 안상원의 앞마당에서만 서준 선수가 버티고 있었으면 이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준 선수가 아까 김정민 연설이 말씀하신 대로 터렛 한 기만 지어졌다고 한다면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 안상원 그동안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출장 비율을 그렇게 많이 잡지 못했고 승률도 높은 아니었지만 테란저 진짜 민창기이고 막 서준이고 세트는 확실한 어떤 이런 그 스타이핑 모드의 어떤 그 역할 받으면서 이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두 경기가 정말 대단했고요. 예 지금 팀의 팀의 선수들 김창희 선수와 신상무 선수에게 조금 밀려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2연승 하게 되면 옥션을 스파크 위해서 앞으로 안상원 선수는 많이 엔트리를 내보낼 수밖에 없죠. 네. 아 저보다 저보다 이러니까 저대 포스 선수는 신경 안 써야 되는데 박찬수가 있으니까 박경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해체전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이렇게 안상원이 아 중요한 경기에서 센 상대를 상대로 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스파크 위는 보스를 가면 더욱더 빛날 거예요. 네 그렇죠.